지난 시간에 우리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들은 전부 일체가 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조건 없다를 그냥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돼? 아, 저 예수라는 분이면, 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죄인도 뭐예요? 치유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음.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든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일체 뭐예요? 없다는 것.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오늘은 또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가인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 줬어요? 네, 벌은 안 주고, 예, 네, 벌은 안 주고 준 게 아주 특별한 걸 줬어요. 예, 네, 사람들이 가인은 못 죽게 하도록 표를 줬다. 그 죽인 놈, 동생 죽인 놈을 죽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 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표가 뭐길래 그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소문이 난 그 가인을 누구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 죽는 것을 명쾌한다. 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댕기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 것입니다. 가인을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해서 죽인다는 것은 의로운 겁니까? 죄입니까? 예? 네? 의로운 건가요? 그 죄죠? 그렇죠?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저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 우리가
김정은이 같은 적은 뭐요? 죽여버려야 된다.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의의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건적 죄인들의 습관이에요. 예. 이렇게 배워도 습관적으로 그 옛날부터 우리가 숭상해 오던 조건적 의가 아직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해놓고 나는 옳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하, 나는 아직도 무엇이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예, 네, 그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저런 놈 가만 놔둘 수 없어. 죽여버려야 돼. 그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 인간에게 의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인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는 무슨 의의,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리는 조건 없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6장에 죄의 삯은 무엇이라? 사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의 삯이라는 말은 벌어들이는 월급을 싹이라 그래요. 그 죄를 가지고 살면 결국 벌어들이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조건적으로 살아간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질병과 뭐예요? 사망밖에는 없다. 내가 조건적으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서 내가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유전자에 남은 것이 뭐예요? 유전자 꺼지고 변질돼서 병 든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여기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죄벌이 뭐예요? 죄벌. 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는 그 히브리 말로 아본이라는 말이에요. 아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이란 말이죠. 악이란 말도 되고 죄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본이란 말은 악, 죄 이런 건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결국 어디 가 있어? 감옥에 가 있어. 내가 욕심이 나서 도둑질을 하다 보면 어디 가 있어? 감옥에 가 있어. 그거는 도둑질을 한 뭐요? 결과지. 하나님이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다 쳐놓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인에게 그러니까 죄벌이라는 얘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벌은 죄에 따라서 오는 죄의 결과로서 벌이지.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지. 예.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죽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이야. 왜 그래요? 자꾸 조건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왜 은혜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뭐예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더 부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저는 그거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상구에게? 여러분은 환자들이고 환자들은 뭐가 더 필요해요? 생명이 더 필요해요. 그 생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더 퍼부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 켜져서 이 조건적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더 퍼부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를 가르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 어려움은 뭐냐면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건 누가 준 생각이게? 그게 악령의 생각이다. 왜? 악령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래서 끝까지 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도리어
덕이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이 오히려 해가 해로운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래. 뭐 그거 야 그 대박 아니야 그거 짱이다. 그래서 자꾸 악령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있으면 악령이 자꾸 이 큰일 났으니까 이 역사하는 거야. 그럼 뭐 지금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내가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아야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꾸 충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는 그것은 악령의 역사야. 조건적 악령의 역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우면서 감동받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오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악령은 또 무슨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냐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있을 때 성경에 봐, 성경에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아니, 벌 주잖아. 악령은 또 그거를 들고 나와요. 그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 벌 주시지 않는 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까지도 어떻게 남들이 남들이 이 가인을 죽여야지 저런 새끼는 살려두면 안 돼. 특히 그 시대 그 시대에 사람 죽인다는 것이 굉장한 요즘 뭐 살인이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그 시대는 이게 처음이야.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동생 죽인 놈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겠어 안 죽여야 되겠어. 네.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표를 주셨다. 박수. 네. 그래서 이 표가 뭐냐?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좀 확실히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누구와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다기보다 누구를 받아요? 그 사람을 받아요. 우린 자꾸 제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를 알면,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냐. 자, 그래서 이 말을, 이 4절과 5절을 이제 이해할 때, 자꾸 재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양을 재물로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뭐예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아들였다. 그리고 재물도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무슨 그건 철저히 조건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4장도 이제 이 창세기의 이 시작 부분입니다. 이거를 오해,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성경 나머지 부분 뭐예요? 전부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적으로 오해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곡식으로 과일로 지냈다. 그러므로 안 받아들였다. 조건적이죠. 조건적으로 되면 나머지 성경은 전부 무선적으로 받아들여? 율법적이죠. 그렇죠. 율법에 보면, 어린 양으로. 근데 율법에를 봐도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게 돼 있는 법은 없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쳐도 저도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도록 딱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린 인간,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무슨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냐. 그러므로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재산,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재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제사는 뭘까? 인간이 양으로 제사를 지냈다. 라고 하는 것은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천문에.
성경의 제사는,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내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셨다는 얘기지. 누가 제물을 드렸는데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난 못 받겠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엉뚱한 곳에다가 어떻게 조건적인 신에게 드렸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받은 거 없어. 받은 거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뭐요 않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가인은 나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어도 뭐예요? 못 받는 거야. 왜? 가인이 엉뚱한 데다가 제사를 드렸으니. 그게 이제 그게 진실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 답이 여러분 히브리서 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네. 자,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어?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아벨은 나 같은 죄인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나 대신 죽여서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어떻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이야. 즉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라는 것은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전적으로 무조건적. 그러나 가인은 뭐를 믿고, 그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가인은 뭐를 믿고? 자기의 뭐요? 자기의 공로를 믿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 즉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갖다 바쳐야 내 제사를 잘 보고 받을 만하군.
이러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그것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 와이로성 대가성 제물에 불과하다. 그것이 가인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회 댕겨 보면, 아, 그 누구누구? 야, 그 사람 믿음 좋지. 이거는 대부분의 99.9%에서는 거꾸로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가인 같은 사람, 교회 많이 갖다 바치고, 그렇죠.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믿음 없어요. 왜? 그래야만 뭐예요? 그 공로로 구원을 받지, 천국을 갖지.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란 말, 그건 너무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열심과 충성과 공로는 무엇의 결과로 나와야 됩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뭐요?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쁘게 뭐요?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어. 응.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믿음 좋다는 사람,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할 때, 악령이 또 슬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자, 이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시겠죠?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뭐예요? 악령이야. 하고 탁! 거부를. 자,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들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뭐예요? 없을 수가 자기한테 무조건적 사랑인 자기에게 바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 받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는지 아시죠? 아시면서도 뭐라 그래? 누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그건 참 저는 옛날에 처음 성경이 이거 이런 책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이미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아시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말도 바보 같은 소리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야. 이 성경은 바보 같은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 아시겠죠? 말이 안 되는 말.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누군지 알면서 누가 누구냐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 씁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쓸 리가 없죠.
다 아시는데. 그러나 사랑할 때는 여러분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할 때는 뭐가 돼? 바보가 된다니까 딸 바보라 그러잖아요. 딸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긴 왜 못 알아봐야 알아보지. 딸은, 그 이쁜 딸이, 오래간만에 아빠가 해외 출장을 한 6개월 갔다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광쟁이 그 윤혜 같은 딸이 이쁜 딸이 6살짜리 따라서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누구냐?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은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가 그래 자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누가 넣어준 생각이기요? 그 성령 예수가 넣어준 생각이야. 그래서 그래놓고 이 딸이 지금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건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막 주위에서 애워싸는 사람들이 많고 이 혈루병 환자는 진짜로 저 사람들을 군중들을 뚫고 가서 옷자락을 어떻게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는 누구의 뭐예요? 나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강의 듣잖아요.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 웃으십시오. 아, 맞다. 박수 쳐놓고. 나 지금 보면 선택해요, 안 해? 안 해. 결국은 선택까지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내가, 맞아! 틀림없어! 그 말씀이 맞아. 그러면 왜 선택하고 끝까지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생을 죽인 가인도 너무 불쌍한 거야. 앞으로 살아 이 녀석이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미움 증오를 받고 이렇게 이 가인이 살아갈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쌍하죠. 아무리 동생을 죽여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를 않는다. 이거를 주제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성경의 주제는 그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안 받았다. 그것은 가인의 문제점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들이 맨날 사고를 치고 드디어 경찰이 와서 아들을 체포해가지고 큰 사고를 친 거야. 엄마는 뭐라 그러게? 그래 잘 잡혔다 그러게요? 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어. 다 누구 죄다? 내 죄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받았다.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바친 죄를 범했어. 그렇죠? 조건적인 신께 바쳐서 그 책임은 가인에게 돌리지 않고 안 받은 뭐예요? 안 받은 하나님은 나다. 이것을 성경은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예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가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탕자를 잃어버렸어요. 탕자가 도망갔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런 아들도 그렇게 대해준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고 사실대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새끼는 토끼였다가 인재사 돌아왔다. 이게 사실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인간의 잘못을 누구 책임으로 돌려? 내가 잃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탁탁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때 이제 드디어 성경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잃었다. 뭐를 아버지가 잃었어? 그렇죠? 둘째 아들 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유산 다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렸어. 응? 그런 놈을 아버지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 근데 다시 찾았다.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잔치하고 노래하고 그렇죠? 예. 응? 그 잔치 때 누구를 불렀을까? 네. 임영일이 불러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마땅하다. 당연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봐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랑 아니게 보이면 그건 누가 잘못 본 거요?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정확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그 사랑으로 표현한 것을 저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감성적 표현이다. 왜? 사랑은 이성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니까? 사랑은 감성적이니까. 그래서 감성적으로. 네가 누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면 더 뭐예요?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해결됐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여놓고는 이런 말을 탁 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야, 그렇죠? 알아. 가인은 어떻게 동생을 때려 죽이고 묻어버렸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자,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거짓말하죠. 여러분, 안 무서우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바른 말 해도 어떡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가인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조건적인 분으로 어떻게 봤다. 뭐가 무서워? 이제 죽였으니 하나님이 뭐요? 벌 줄게 무서워서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두려우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하나님한테 거짓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도 하는 거요. 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뭘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로.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 자, 아우 아벨이 어딨나? 자, 그래놓고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뭐 납니까 그게? 왜 나한테 물어보시죠?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보 취급도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린다? 피소리가 들린다. 누구의 피소리? 아벨의 피소리. 아벨의 피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 피소리는 신약 성경에 누구의 피소리하고 닮았냐 하면 스데반의 피소리.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 그 스테반이 맞은 돌은 그게 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돌로 어떻게 쳐 죽이라. 그 돌이 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의 돌의 궁극적인 그 실체는 누구야?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제가 어쩌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들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여튼 박수 한번 칩시다.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는다. 라는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게? 율법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요? 예수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율법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 라는 그 부분은, 그 율법의 저주는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 마음이 어떻게 돼? 후련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율법은 어떡하지? 율법은.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율법은 사랑에서,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은 안식일이야, 그거는 그날에 예배 보는 거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은 사랑 맞지. 그래도 율법의 1.1획도 뭐예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안 지켜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뭘 몰랐다 이거예요? 1.1획도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사랑으로 이루었느니라를 못 받아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그거를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네. 뭔가 깨닫지. 게 있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다 이루리라. 이거 깨달았다고 이상구 박사 지 맘대로 삽니까? 아니지. 그런데 안식일교회 많은 분들은 그러면 이상훈 박사 이제 지 마음대로 살겠네? 하, 이런 이거 비극이야 비극. 성령을 받지 못한 비극.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우의 피소리. 스테반이 가인,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반의 역이 누구의 역이요? 가인의 역이에요. 스테반이 사울에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른다. 왜 사울은 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대로. 이런 이단 새끼들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대로.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일하고. 그 스데반은 그 피를 흘리면서 주면서 사울도 꼭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나란 기도였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벨도 무슨 기도를 하면 죽었다고? 하나님, 우리 형님 가인,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벨의 피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들렸다.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응? 박수.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뭐랄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네. 이 땅에는 누가 와 있는 곳이야? 사단이 와 있는 거죠.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악한 곳이. 그래서 그 땅을 그래서 땅은 사망. 왜? 사망하면 모두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의 주관자인 사단이 입을 벌렸다는 것이 아 했다는 거 그게 아닙니다. 입을 벌렸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짓거렸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짓거렸게 거짓을 짓거렸게 거짓 무슨 거짓?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요? 벌 주고 죽여버릴 거라고. 응? 이게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 응. 입을 벌려 누구를 속였습니까? 가인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사단의 그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는 말에 속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동생 아벨을 뭐예요? 죽였다, 임마야. 너는 이단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될 텐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돌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분이 공격할까 안 할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울과 스데반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습니다. 현대의학이 돌 때릴까, 안 때릴까?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병원 말고는 어느 곳에서라도
의료 행위를 금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을 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목표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병이 낫는다는 구라는 고만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깨달으면 이 장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렇죠? 잘 해야죠. 지혜롭게 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가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땅에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땅으로 뭐요? 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뭐라고? From 뭐요? 그렇죠. You are cursed. 저주를 받았다. From the 뭐요? Earth.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땅은 상징적으로 사망을 나타내고 사망의 주관자인 뭐요? 사단으로부터 저주. 그러니까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요? 틀린 놈은 어떻게 죽여도 된다고 가르쳤고, 예. 그래놓고 죽여놓고 결국은 사단은 이제는 누구를 저주해? 가인을 저주합니다. 가인을 저주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단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가인 같은 놈 가만 놔두면 뭐요? 안 돼.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이제는 농사가 뭐요?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가인이 하는 일마다 사단은 다 방해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가인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목적은 뭐예요?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벌 준다라고 오해시키기 위하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원히 떠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벌을 받고, 벌 받은 결과로 하나님을 어떻게 무섭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간증 중에, 간증들을 많이 하죠. 간증들 중에 참 제가 듣기 거북하고 안타까운 간증들이 있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부터 착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바빠서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이러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무슨 말이게? 하나님 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뭐예요? 착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벌 줘서 죽었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 댕기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취미가 없어가지고 또 안 나갔대. 그랬더니 어머니가 쓰러지더래.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나서 어떻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갔더니 어머니가 회복되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회복되고 나니까 또 뭐예요? 교회 나가기 싫더라. 그래서 안 나갔더니 이번엔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셔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정신이 번쩍 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그런 비슷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가 됐어. 그래서 간증을 했어.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그분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칠까?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댕기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사실 동생 아벨을 죽인 게 누구 때문에 죽인 건데? 하나님 때문에 죽인 건데. 그런데 벌이 이렇게 심하다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땅이 너를 어떻게 저주한다고. 그래도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기서 위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쫓아내니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겠네요. 자, 가인은 이런 인간이야. 아시겠죠? 배우지 못하니. 자꾸 하나님께 뭐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를 좀 강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해요, 안 해요? 이 자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할 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야. 박수 크게 하니까. 그렇지. 그게 네 생각이 그렇지 않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예. 예. 네. 어떤 분이 세상에 근 1년 가까이 운동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하체가 약하고 그게 운동 안 한 벌을 하나님이 준 거는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자초한 거야. 아시겠죠? 네. 결과야, 결과. 그렇지 않다, 가인아. 내가 너에게 벌 준 게 뭐예요? 아니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이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확실해요. 뭐까지 붙여가지고 뭐요?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여기? 느낌표까지.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라까이 딱 이 말이. 그게 아니라고. 너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가인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 표가 뭘까? 뭘까요? 십자가는 가인에게도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가인이 어떻게만 하면 돼요, 가인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표, 그 십자가의 피가 표. 예수 그리스도가 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나는 이런 가인조차도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도 나는 피를 흘렸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여기에 표,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그 표, 표적, 이게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oath라는 단어인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양을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문설주에 받아라. 그 피가 표가 된다. 그거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그다음에 13장 그 피가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표적 이것도 어드 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어디에 발라라? 손에 바르고 여기에 그 이제 손과 이마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오른손과 뭐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또는 내 이마에 뭐를 받는다?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 그 오른손과 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나의
오른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 행동. 행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른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모든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에 어떻게? 각인이 됐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뭘 받는 거예요? 요즘 짐승의 표가 아주 난무합니다. 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뭐 받는 거라고? 예? 교회 가면 막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많죠. 뭐 바코드를 받는 거다. 뭐 또 뭐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여기다 뭐 무늬를 새긴다. 여기다 뭐.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세속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적 얘기예요? 영적 얘기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믿음은 어디로 가죠? 머리로 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탁 인상에 탁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 인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인은 도장, 그 인쳤다. 누가 인쳐 주신다고?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하나님의 차이치. 무슨 코드가 뭐 어떻고 여기에 뭐를 주입하고 뭐 그런 거는 아무 여러분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은 철저히 무선적 이야기다. 영적 진리지. 그런 이 세속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너는 주네 하나님께 한 뭐를 구하라? 표, 오트. 가인에게 준 것도 오트. 표적을 구하되. 자, 그 표적은 뭐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그 오트, 표를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자기 아들 예수가 나중에 피 흘려서 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표적을 줬는데, 가인이 그거를 진짜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자기를 철저히 오해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그렇죠? 자기의 잘못은 한치도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다 지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탄할 만큼 해놓는 그런 가인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들의 피, 생명의 피, 구원의 피를 주셨다. 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살인자 가인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 가인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구원의 표를 주시고 하늘에서 정말 기다리시겠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통하여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뇌파들이 알파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